있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보지 말아야 할 차. 아, 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나는 이 차 보면 안 되는데. 아, 보고 말았네. 아, 진짜. 맨즈페스타에 왔습니다. 맨즈페스타 남자들의 특제 맨즈페스타 저기로 가야죠. 자, 지금 맨즈페스타 왔습니다. 와, 너무 소개할 게 많은데 어디부터 가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제 앞에 애들이 이제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자, 사진 찍읍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무슨 어플 너무 심한데? 그죠?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또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씩 좀 봐볼게요. 일단은 무조건 차부터 좀 봐야 되겠다. 와, 그냥 엠포가 아닙니다. 네, 딱 봐도 써있는 건 엠포라고 써있는데 그냥 엠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에 나온 CS 럭파리 타고 있어요. 럭파리 타고 왔어. 지하에 있어. 지하 4층인가에 있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내가. 자, 계속 지금 안에만 보시면 됩니다. 볼케이지 바가 어마어마하게 좀 다 정품 순정으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냥 럭스님, 팬이에요. 안녕. 안녕하세요. 몇 살이야? 저 17살이요. 17살이야? 17살이라고? 예. 진짜? 예. 오, 그렇구나. 유아 가기인가요? 좋아해? 예. 그래? 예. 이름 뭐야? 저 신원재요. 어디야? 학교 어디야? 저 두원. 어디? 두원. 두원? 예. 안성에서 왔어요. 안성에서? 예. 아침부터 왔구나. 예. 그랬구나. 안녕. 사진 찍어. 사진. 유튜브 잘 보고 자, 있어요. 유튜버 저기 사진 봐.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줘. 예, 당연하죠. 차를 보고 싶은데 고마워요. 이렇게 봐요. 우리 영상 많이 봐요? 네, 많이 끝나와요. 진짜? 사고 난 거. 최근에 사고 난 거? 이제 사고 고쳤어, 이제. 감사합니다. 어머니랑 사진 찍어야 돼. 차 좋아해요? 꿈이 자동차 디자이너야? 진짜? 사진 찍어. 나중에 너도 열심히 해서 좋은 차 타고 국내 채널에 출연해. 알겠지? 네, 럭스. 빅보럭입니다, 럭스. 잘하네. 꿈나우가 되겠네. 사진 찍어줘요. 사진 찍어줘.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야, 놀러와. 너 왜 자꾸 피해 다녀? 우리 채널에 인사해, 빨리. 안녕하세요. 머스탱 채널에서 뵙던 김치입니다. 요즘에 채널에 어디 우리 운동 채널. 네, 운동 채널. 구독자 2,000명. 2,000명? 네. 역시 럭스님의 힘이다. 2,000명이나 나왔습니다. 차 설명 여러분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조금 사진 좀 먼저 좀 찍어드리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GTS입니다. 그냥 차가 아닙니다. 범접할 수 없는 앰프입니다. 앰프의 끝판이죠. 아, 이거 몰고 서킷 가고 싶다 진짜. 여러분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 아니겠어요? 재경이가 미친 차를 가져왔지. 말도 안 되는 포드 말도 안 되는 차를 가져와서 와 미치겠다. 그게 이 차가 한국에 있다니. 와 진짜. 야 박감도 이거 제대로 담아야 된다 너. 이 차가 한국에 있다 지금. 말이 되냐? 바로 요거 영상, 이거 뭐 내가 말로 안 하고 요거 딱 끝난 다음에는 우리 박감독이 영상으로 이거 멋진 음악하고 보여줄 테니까 그냥 보면 돼. 그냥 뭐 마력, 재원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 이 차는 그냥 보면 돼. 그냥 영상으로 우리 박감독 영상 켜!
저기 있어. 보지 말아야 할 차. 아, 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나는 이 차 보면 안 되는데. 아, 보고 말았네. 아, 진짜. 어? 이 신경 안. 아, 나 진짜 이거 보면 짜증나는데? 아, 진짜. 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거 뭐야. 나 차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 만든 거야. 아, 진짜. 말도 안 돼. 야, 재경아, 이거 치워라. 이 차 좀. 어? 절대로. 와, 미치겠다. 진짜 여기 사람들이 지금 나 놀리려고 지금 여기 다 모여있어. 내가 이거 보고 있다고. 구형. 와. 내 차 구형된 거지? 맞아? 인정하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다. 구형된, 와, 여기 봐. 앞에.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약간. 그릴 좀 다르고, 바디킷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도 좀 다르나? 실내도 살짝 좀 봐야겠는데. 아,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이게. 아, 휠도 다르네, 휠. 휠도, 신형의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 휠이. 아, 똑같은 걸 찾았어요. 저 안에 세라믹 브레이크는 제 거와 동일합니다. 거의 뭐 다른 게 없네요. 사이드미러도 똑같네. 똑같고, 안에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 오늘 집에 갈 때 조금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쿠페용이라 뒤에 부분은, 아, 뒷모습 미쳤네. 뒷모습이, 이게 지금, 뒷모습이. 와, 특히 얘가 지금 파이 직경이 어마어마하네요. 크기가. 여력이 되면 요거 영상 뒤로 이제 나갈 거예요. 요거 영상 뒤로. 아, 앞에 나갔겠구나. 제가 지금 제 벤츠를 S65 AMG 바디킷을 했죠. 오, 요거 가만히 있어보자. 만일에 제 럭파리가 사고 나면 요 바디킷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사고는 아마 안 되겠지만. 아, 근데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재경이가 이거는 가져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와, 엔진룸 봐. 지금 입구에 아는 동생 하나가 못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잠깐 데리러 나가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기 있네, 우파님. 너 뭐 하고 있냐? 못 들어오고 있냐? 어, 받겠어요.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아, 그래? 네. 못 들어오고 있냐? 중소 팀장이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 그냥 갈까? 그냥 가야겠다. 밥도 못 먹고 지금. 어? 방 언제 오셨어요? 나? 네, 이제 감독하고 둘이 왔지. 이제. 못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나 집에 가야죠. 그냥 집에 가. 재경이, 너 재경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재경이가 못 들어오고 있냐? 그냥 우리 근데 내일도 봐야 돼요. 아, 우리 내일도 봐야 돼? 하긴 내일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주일 동안 봐야 되는데. 가야 돼요. 근데 사실 나 저기 부임 있어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까도 들어왔어요. 저 들어왔다가 촬영도 하고 저 라이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겁니다. 형. 라이브까지 다 했어? 네네네. 벌써?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돌아보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전 제대로 못 둘러봤어요. 이게 있는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되게 많네요. 별의별 것도 있고 별의별 것들 많은데 남자 뒤에 있는데 형 이상한 사람 쫓아와요. 남자 대축제.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안 더워요? 뭐야? 안 더워요? 안 덥냐? 야, 너 가랭이 여기 바람 통하냐? 맞아. 통이 안 통해? 죽겠어요. 내 바람 안 통하지 여기. 아, 야, 잠깐만. 맞아. 너 냄새나. 고무 냄새나. 고무. 왜 그러십니까? 저기요, 왜 자꾸 따라다녀요? 에스코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토니 스타크도 아닌데 계속 다. 오! 오! 오, 저기를 가야겠는데? 오, 멋지다. 하나, 둘, 셋. 스타트 한 번만 있을래? 하나, 둘, 셋. 갑니다.
좋아하십니까? 저희 지금 GQ 라운지에서 워치 클래스 하고 있습니다. 워치 클래스입니까? 아, 시계? 비싼 시계? 비싼 시계는 아니지만 되게 유명하고 좋은 시계. 아, 그래요? GQ 많이 놀러와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GQ. 많이 와주세요. 되게 힘들어 보이죠? 지금 어제, 오늘, 내일까지. 내일까지 살 빠지시겠네. 이때 살 빼야지. 막 잘 나오는 거 뭐예요? 잘 나와요. 그럼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남성 잡지 GQ, 우리 남자분들 GQ 좋아하시죠? 남성 잡지 GQ 부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와치, 시계 같은 거 이렇게 뭐 이제 설명해주고 하는데, 역시 TV랑 또 우리 GQ랑 또 이제 GQ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형님이랑 또 많은 관계가 있죠. 럭스TV에서 앞으로 GQ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 영상들 많이 나갈 거니까요. 많이 잘 봐주시고, 저는 시계에 관심이 크게는 없지만 한번 좀 가봐야겠어요. 아이지. 별거는 아니고요. 제가 티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티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계인지 저희 이거 영상 보시는 분한테 간략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네. 저희 티쏘 브랜드는 네. 166년 네. 전통의 스위스 시계 전문 브랜드고 네. 가격 대비 성능이 네. 가장 요즘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 네. 브랜드입니다. 그럼 가격 대비 성능에서 제일 딱 내세우는 성능은 뭐예요, 티쏘는? 성능이요? 성능. 저희 티쏘는 네. 배터리 시계부터 베이직 시계까지 그리고 라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그런 성능, 그리고 스포츠 시계부터 클래식 시계 그리고 회중 시계, 골드 시계, 스위스 거죠? 네, 스위스 시계 전문 브랜드. 여러분들 뒤에 보이는 이 시계 그냥 스위스면 그냥 명품입니다. 스위스 그러면 명품이고 여러분들이 찾는 모든 남자들의 시계가 다 있는 거죠, 라인이. 그렇잖아요. 네, 전부가 막, 있습니다. 막 진짜 막 그 뭐냐 우리 잠수부들 타고 막 그런 시계도 다 있어요? 그럼요. 아, 다이버 워치까지 다 있답니다, 여러분들. 티소. 근데 자녀발 안 해도 보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티소. 아, 지금 생방송으로 찍히고. 생방송은 아닙니다. 아, 네. 편집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한 놈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뭐 페라리 지겹죠? 지겹긴 한데 그냥 페라리가 아닙니다. 아, 비슷하다. 와, 앞모습이 안 변한 듯 하면서 더 이뻐졌네. 어떻게 아니, 페라리는 끝이 없어 진짜. 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앞에 뒷부분이 굉장히 돌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여기 앞에 공기 흡입구 저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들어 공기 흡입구 저기 부분이 다운포스가 끝내주게 생겼네. 피스타를 보니까 약간 옛날에 F430 스쿠데리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묻어 있어요. 여기 앞에 뒷부분도 더 강해졌다. 미치겠다.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아, 말이 안 나온다. 너무 멋지다. 와, 여기 앞에서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아, 디퓨저가 굉장히 커지고 좀 더 과격해지고. 와, 저 카본. 아, 엄청나다. 아니 뭐 이렇게 페라리들 많고 맥라렌, 아벤타도르 뭐 이렇게 해서 람보르기니 많이 있는데 포르쉐가 여기 왜 끼어 있는 거야? 진짜 아니 뭐 포르쉐 이거 뭐 포르쉐 흔하게 보는 차 아니에요. 주면 가질 것 같기는 한데 안 주겠지. 아유, 포르쉐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닌데 여기 포르쉐가 있네. 아, 개 이쁘다 진짜. 와, 가서 그냥 혀로 핥고 싶다. 와, 너무 이쁘다. 한다고 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이래도 되나? 아, 왕부담스럽다. 아, 얼굴도 개 조그매 진짜.
그지 마. 이거 사진 아니야. 영상이야. 영상이야. 영상. 아오. 누나 그러지 마.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역삼동에 위치한 카페 협력업체 ATD입니다. APD? ATD. ATD? 이거 보이나요? ATD입니다. ATD. 아, 여기 뭐 있구나. ATD. 네. 되게 핫한데 글자가 있네. 근데 ATD. 뭐 하시는 곳입니까? 아, 네, 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얘기 보고만. 자동차 디테일링과 광대 코팅 그리고 썬팅, PPF 전반적으로 다. 직접 해요? 네. 진짜? 네. 가시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광택 하고 막 다 코팅하고? 저를 믿으셨습니까? 부분 참 틀려요. 네, 지금 배우고 있고요. 네,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역삼동이라 그랬죠? 네. 얘들아, 차 갖고 맡겨라.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아, 여기로 들어가야겠다. 드디어 만났어. 드디어 만났어. 우리가 만났어, 진짜. 어? 지한씨, 이래도 돼요? 내가 얼마나 계속해서 이 자식한테, 어? 지한씨 데리고 나와라. 지한씨 나와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 네? 그래, 안 그래요? 누군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저는, 잠깐만요. 저 얼굴이. 네. 얼굴이 내가 앞으로 가면 돼. 얼굴 완전 개조그맣게 나와. 괜찮아요. 조명이 조명빨이 잘 안 맞네. 조명빨 좋은데? 그래요? 네. 조명빨 받아야 돼? 여기서 해야 되나? 네, 여기서. 아, 진짜? 이렇게? 네, 그래. 조명빨 좋은데? 여기 좋다. 아, 여기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소카TV의 지안입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서 어디 살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맨날 저 새끼 만나 우중충하게 우리 채널에 저 새끼 만나가지고 채널에 지금 얘 나오는 바람에 지금 채널에 구독자가 쟤 때문에 한 1,000명 떨어졌어 지금 얘 때문에 지한 씨가 우리 채널에 나와가지고 한 1,000명 다시 복구해줘야 돼 의무가 있어 요즘에 선풍기 팔던데 네 선풍기 팔던데 유선 해가지고 아 네 맞아요 네. 영상 아 그래요? 영상 많이 봐주세요. 소타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엔트맨 예. 너 승훈이만 이거 선물 주고 나는 안 주고 선물 그래. 갑자기 언제 줘? 뭐야 승훈이 아까 이거 선물 줬다던데 이런 거 저는 안 줬어요? 진짜? 네 나 니네 고객이잖아 저 안 줬다니까 나 니네 고객이잖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네? 이거 제가 조만간 재경이 형 카드로 해가지고 재경이 카드? 네 카드 카드 재경이 카드로 야 영상으로 박아놔야 돼 박제해야 돼 재경 대표님 카드로 다이캐스트 R8 아 그래? 나 집에 다이캐스트 R8 있으니까 아 있어요? 이거 가져갈게 안돼 오? 나 연예인 봤어 연예인 오? 연예인이다 오 가수야 가수 오 가수 연예인이네 안녕하세요 오 인사점에 좀 오랜만에 오죠 아 진짜 얼마만이죠 너무 오랜만인데 거의 1년도 넘었다 네 너 목소리 되게 많이 좋아지지 않아 그때 완전 목소리 완전히 갔을 텐데 그치 아 너한테 1년 만에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롱스TV 네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초다이한테 네 저 뒤에 있는 저 작품이지 이거 와 죽인다 진짜 야 그때는 진짜 이런 거 우리 할 생각 못 했잖아 와 미치겠다 그때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맞아요 그치 여기까지 왔네요 그치 우리가 너무 일을 크게 키운 거지 그치 그거로 그냥 시작을 해갖고 어쨌든 네. 아 진짜 멋있다 아 너무 멋있다 야 근데 럭스가 없어 하나 있어야 될 거야 네, 하나 만들어야 될 거 같아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될 거 하나 만들어서 사무실에 걸어야겠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만들어서 사무실에 걸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기 상진이 새끼 왜 있냐 근데 여기 아 이 까만 놈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얘네 아 정말
합시다. 재경 대표님. 네. 아, 재경아, 너 이렇게 일을 사고로 이렇게 크게 쳐버리면 형, 어떡해. 제가 이거 원조잖아요. 아, 원조지. 형이 옛날에 어느 시절에 있었을 때 저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아, 허락도 받았었잖아요. 그렇지. 했었다. 정말 크게 해서 너무 고마워. 제가 이거 이제 사실 보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 따라올 네. 테면 따라와봐.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따라가? 어? 전시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꿈을 안겨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예 볼 수 없는 차들을 끄집어내기도 엄청 힘들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이거 차주분들이 야 이런 차들을 깔아놓으면 앞으로 하는 그런 차 전시회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슨 차가 나와야 되냐고. 제가 비장의 무기가 아직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존에 초반에 늘까 말까 차들 다 뺐어요. 그래? 네.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중에 회장님 딱 보고 어? 괜찮은데? 그거 나도 그래? 내 차 이거 좀 가져가서 이렇게 해줘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해. 매년 하자. 사실 이제 4월 달에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년 4월에? 네. 하자. 유튜브도 싹 모아놓고 하자. 우리 알겠습니다. 다 모을 수 있잖아. 네네. 이제 클로징 한 번만 해줘. 내년에도 뭐 약속드린다 뭐 이런 거랑 아니면 이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파게러지의 연장재경입니다. 저 오늘 맨즈페스타 이제 2회차인데요. 오늘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2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노력을 해서 2회 때는 더 좋고 더 멋지고 더 이제 교류가 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파! 내가 파파 할 줄 알았다.